신입석 소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 문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쏠리면서 상반기 식품주와 화장품주의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K컬처 대표주자인 엔터주는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엔터주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상반기보다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연초 대비 25%가량 평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위치 또한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엔터주들 지금 접근해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신입석 소장과 엔터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K엔터, K푸드, 뭐 K화장품 이러면서 다른 종목, 다른 업종들은 다 갔는데 정작 엔터주, K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엔터주가 안 갔어요. 이제 타이밍이 오는 겁니까? 뭐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는 이제 시장에 달려 있겠지만 많이 빠진 거는 팩트고. 아니, 그렇죠. 일단 진 씨가 2022년 12월 13일 날 입대를 하셨는데 6월 12일 날 드디어 전역을 네. 하셨습니다. BTS의 진이요? 예, 네. BTS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13일 날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의 미니 팬미팅 2024년 6월 13일에 석진, 날씨 맑음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1,000명의 팬들과 포옹회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고발이 들어간 그 사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4천여 명의 팬들과 미니 팬미팅을 개최했습니다. BTS 멤버 다음 전역자는 제이홉 씨고요. BTS 멤버 중에 슈가 씨만 그 공익근무 요원이시고 나머지는 다 현역을 가졌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B 씨가 또 저기 군사경찰 마크 달고 그 무대에서 잠깐 내려온 사이에 찍힌 유튜브 영상이 네. 공개되기도 그쵸, 했었고요. 제이홉 씨가 제대일이 11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이홉 씨의 제대일이 110일 남아서 진 씨가 위버스에다가 이야 호바 얼마 안 남았구만. 요즘엔 1년 6개월이거든요. 110일이면 이제 한 3달 정도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가 씨를 포함해서 현역 공익 다 포함해서 다 마치고 나오면 내년 6월. 지금 이제 딱 1년 차이로 좁혀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모든 엔터에서 중요합니다. 방시혁, 그쵸. 어떤 기업, 어떤 뭐 BTS의 후예로 지금 뭐 NCT,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다 이렇게 각 그 저기 YG만 빼고요. YG는 트레저가 지금 못 성장 못 해가지고 계속 쫓고 있는데 아무리 거기서 뛰어나고 네. 하더라도 BTS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방시혁 의장이 옛날에 관훈토론 토론에서 얘기했거든요. 빅데이터를 맨날 받아보고 있는데 BTS를 먼저 기점으로 해서 낙수효과로 다 떨어지는 것들. 이기 때문에 BTS가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없어지니까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쵸. 그러면 BTS가 돌아온다고 이게 해결될 것이냐? 해결이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슬램덩크라던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이영걸 씨, 무슨 성룡 씨 홍콩 영화 요즘에 안 봅니다. 네. 슬램덩크 가로로 넘기는 만화 안 보고 세로로 하는 웹툰을 보죠. 그쵸. 그리고 지금 홍콩 영화는 아예 안 보고요. 주성치 이런 영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관훈 토론에서 얘기하셨던 게 그게 바로 민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 공장처럼 돌리고자 했던 그겁니다. 레이블. 레이블로 해서 여러 개를 깔아놓은 다음에 계속 공장처럼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민진 사태로 불거지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갔죠. 네네. 레이블 체제가 굳건하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충돌이 생겨버린 거죠.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이브와 BTS가 전부 알고리즘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밑단에서 사실 뭐 밑단에서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 엔터는 무형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치. 무슨 공장에서 화재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자체 그렇죠. 리스크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계약 문제에서는 7년 차가 넘어설 때 아이돌 계약이 7년 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7년 차에서 넘어설 때 다른 데로 가버린다던가 이런 문제 아니면 신변상으로 마약을 한다던가 연애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건 사실 부수적인 문제 BTS가 없고 레이블 체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게 모든 엔터사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 좀 잠깐 체크하고 바로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공변행과 함께 엔터주들의 흐름 좀 확인해 보시죠.
네, 엔터주들의 최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 2분기 실적 시즌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게 된다면 이제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엔터주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만 보더라도 상반기 대비 실적이 4사 모두 다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2분기만 보게 된다면 SM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전거래에도 5%가량 상승하면서 8만 원 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 7%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자회사의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높아진 예상 기대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5월 말부터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19만 5천 원대에서 20만 5천 원대 그 만 원 레인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등락을 좀 지속적으로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도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20만 2,500 원단에서 거래가 마감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제외페 엔터 같은 경우 최근 박진영 CEO가 좀 많은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JYP 살 때다라고 언급을 한 뒤에 꾸준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전일 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년간 추세를 봤을 때 상반기 추세만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움직임입니다. YG 엔터도 2%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추세가 비슷합니다. 긴 하락을 끝으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엔터주들의 흐름 잠시 살펴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반짝 좀 상승을 하긴 했어요. 뭐 실적이 하반기에는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일단은 뭐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었는데 근데 신 소장님의 말씀 논리에 따르면 지금 레이블 체제가 붕괴가 되고 BTS가 돌아와도 이런 게 회복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이런 악재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는 방어력이 가장 강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여기서는 SM이 되겠죠. SM? 예. 포트폴리오로 따지면 가장 다변화되어 있고 장르가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허약한 곳은 YG고요. 그래서 지금 SM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카리나 씨 열애 사과문 사태 참 이건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뭐 그러니까 SM 사옥 앞으로 또 트럭을 보내셔서 네 그렇죠 트럭을 보내시는 사건이 또 발생이 됐거든요. 앨범 안 산다고? 근데 뭐 그거는 뭐 표현의 자유겠지만 사실 뭐 BBC가 요즘에 버닝썬 사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잘 짚어내면서 굉장히 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팝스타는 압박으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10년 전만 해도 K-POP 기획사는 신인의 연애와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를 금지하는 게 관례였다. 지금도 연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팬들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카리나 씨는 연애도 결국 헤어지게 되셨고 이 앨범 그쵸. 판매량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쨌든 예, 그렇죠. 팬덤이란 게 이 양면의 얼굴이 있어서 좋을 때는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저럴 때는 또 안 좋은 쪽으로 또. 됩니다. 그럼 이제 보이그룹 쪽은 어떠냐? 보이그룹 네.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NCT 그룹 일본에서 그 약간의 루머가 있었죠. 성적인 루머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이슈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NCT의 선배죠. 엑소의 첸백 씨, 첸백 씨 따로 유닛 그룹으로 활동하던 이 친구들 세 명이 SM 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왜냐면 지금 맨 위로 가면은 김민종 씨부터 있거든요. 네. 김민종, 강타, 보아부터 시작해서 쭉 오거든요. 지금 HOT부터 엑소 해가지고 그 다음 샤이니 여기 NCT까지 오는데. 뭐 저기도 있습니다. 소녀시대 레드벨벳에서 네네. 이쪽까지 오는 거 있는데 이런 탄탄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화이브처럼 레이블 체제를 꾸리진 않았지만 이런 다양한 가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공백기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YG 같은 경우에는 빅뱅만 기다리다가 빅뱅이 없어지고 네. 블랙핑크만 기다리다가 블랙핑크가 나가버리고 베이비몬스는 그만큼 성장할 시간이 없었고 이렇게 되면 트레저는 보이그룹으로서 세븐틴 스트레이키즈처럼 커지를 못했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이블 체제 얘기하실 때 방시혁 의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레이블을 수도 없이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밤내 24시간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더라도. 그럼 계속 뽑아져 나올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말했는데 가장 유사한 게 SM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여기 악재를 얘기했는데 이 모든 악재가 쏟아져가지고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SM이.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NCT가 나오거든요. 7월 1일 날 NCT VC가 신곡 발표를 하고요. 7월 15일 날 NCT 127이 정규 6집 워크를 발매합니다. 네. NCT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NCT가 처음에 26명으로 데뷔했고 처음에 U라는 데뷔 유닛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웨이션빌이라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게 있고 맨 마지막 지금 NCT VC는 일본 중심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NCT 드림은 10대 위주로 꾸려진 것이고 근데 이게 다 다른 멤버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NCT의 마크라는 분은 10대일 때, 20대일 때 그럼 변하면은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래퍼기 때문에 여기서 랩을 할 수도 있고 저기서 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좋은 무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열애설이 터지건 뭐 휴식을 취하건 부상을 당하건 군대를 가건 하더라도 26명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SM만의 레이블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SM만의 레이블 체제가 그래도 엔터주 중에 좀 안정적이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NCT가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SM을 골라주셨고 그럼 김덕호 대표님은 엔터 뭐 보세요? JYP 엔터 보고 JYP. 있습니다. JYP. 사실 뭐 박진영 대표께서 이제 주식을 사라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11월 네. 중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쭉 떨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또 이제 1월 18일, 19일 날 이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취득을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주가 30% 빠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괜한 말씀하셔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셨을 좀 것 같아요. 혼이 좀 많이 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해명을 하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분기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빠르게 합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뭐 앞서서 이제 신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연예계 자체에서 뭐 레이블 문제도 있었고 재계약 문제 여러 가지 파문들이 돌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좀 피폐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7월 16일 날 이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0시에 이제 합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앨범 발매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넥스지가 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지 프로젝트 이제 2기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2020년도에 그러니까 한참 팬데믹 때 이때 당시에 소니랑 같이 합작을 했던 이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니즈가 이제 등판을 하게 되면서 여성 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최단기간에 도쿄 돔 공원에 성공을 했던 것처럼 성공률이 굉장히 좀 탈이 높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2분기 실적 자체는 크게 기대를 하지는 네. 못하더라도 3분기 반등과 실적 부분들을 좀 조명하신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YP 엔터, SM 할 것 없이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뭐 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블 체제와 유사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든 SM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JYP 주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 반등 모멘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 하반기에도 역시 반등할 수 있을지, 수익 낼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